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맥경론 제5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경의 교리는 통합과 확장 원리에 기초하며 핵심은 단일한 관행에 초점을 맞춥니다. 10가지 법문을 통해 진리와 세속이 소멸된 상태를 설명하며 깨달음과 인과관계를 관통합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금강산맥경론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입니다. 번역문은 33페이지 다섯째 줄입니다. 번역도 이렇게 보시는 분은 보시죠. 여기에 33페이지 다섯째 줄. 전번에는 원효대사께서 금강 산매경에 대한 대의를 말했죠. 그리고 오늘 할 부분은 경종을 분별합니다. 네 가지로 분류하는 가운데 두 번째 경종을 분별한다고 한 것은 이경의 종류가 개와 합이 있으니 개도 있고 합도 있다. 이 경이라는 것은 금강 산매경의 종료라서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죠. 요긴한 것을 요라고 하죠. 강요라는 그 요. 종취와 또는 강요가 개와 합이 있다는 것은 열어서 펼쳐서 말하기도 하고 또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합쳐서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라고 할 때는 개방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펼쳐서 말할 때를 개라 하고 또 합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줄여서 축소해서 말한 것을 합이라고 합니다. 개의 반대죠. 개는 연다는 뜻이고 합이라는 것은 닫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합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합이 원지에 육의 유합하니 토지요. 합이 원지에 일미 관행으로 유효요. 합하여 말하며 일미 관행으로 요긴함을 삼고 개하여 열어서 설명하며 열 가지 법문으로 열 겹의 법문으로서 종을 삼는다. 그게 이제 종료죠. 종과요. 그러니까 합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만법이 하나에 돌아가는 것이 합하는 거죠. 균합적인 내용처럼 요즘에 균합이라는 것은 합한 뜻인지 연역적인 방법이 개죠. 합하여 말하며 일미 관행으로 한맛의 관행을 가지고 요를 삼는다. 금강 산매 그 자체가 관행입니다. 밑에 이제 경에서 보면은 관행의 법을 말한 것이 있죠. 관행이라고 해서는 수행자들이 관찰 수행을 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합니다. 관행 두 글자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관행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그 자체가 관행이죠. 그래서 관찰 수행을 관행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태의 삼지삼관 같은 것이 다 관행입니다. 삼지삼관 또한 육도만행을 닦는 것이나 우주만법이 다 본래 일심으로 되었다는 그러한 원리를 그대로 깨닫고 관찰하는 거기에 의해서 어떤 바른 수행이 나오는 그게 이제 관행이죠. 그러니까 관과 행을 두 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맛의 관행이다. 일미 관행이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는 일심입니다. 일심 관행이죠. 일심을 일미라고 한 겁니다. 바닷물이 여러 천만 방울이 있지만은 한 방울, 두 방울, 여러 물방울이 합해가지고 바닷물이 되었지만은 바닷물의 맛은 짠맛이죠. 동일합니다. 그와 같이 바다가 아무리 물이 많더라도 그 맛은 짠맛 뿐입니다. 그러면 이 짠맛이 바다에는 일미가 되겠죠. 세상에서는 음식이 맛이 좋으면 일품이다, 일미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일미라는 것은 한맛입니다. 그렇듯이 우주만법이 많이 있어도 우주만법의 그 자체가 동일 일심이죠. 이게 바로 마음에서는 이게 일미입니다. 우주만법이 많이 있더라도 그게 동일한 일심이거든. 일체가 유심조. 그게 바로 금강산매입니다. 그래서 금강산매가 바로 일미관행이죠. 금강산매 그 자세한 것은 이 아래 전부 다 칠제품이나 본강이품이나 열애장품이나 진성공품에서 전부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급하게 말하면은 좀 어지럽죠. 차근차근 이 경을 전부 다 독파를 해보면 일미 관행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한 방울만 맛을 보아도 그 바닷물 일미를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일미를 알려면 일심을 깨달으면 일심을 알 때 일미 관행이 거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말하면 이 경의 종료를 합해서 말할 경우에는 일미 관행이 가장 강요가 된다. 가장 중요한 기요한 핵심이 된다 말이죠. 만법이 규일, 만법이 하나에 돌아간다. 일체가 교심조다. 또 전지전능한 유일신이 창조했다. 기독교 원리나 천주교 원리들은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일미죠. 사실은 유일신이 그와 같이 불경에서는 일체 유심조, 일체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일미라요. 만법이 하나에 돌아가니까 만법 그 자체는 전부 다 일심이란 말이에요. 만법이 규율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불경에서는 이런 말을 늘 씁니다. 부처님 설법 가운데는 일미부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일미부상. 한 맛이면서 그 자체는 형상이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있는 것은 다양하게 천차만별로 나타나죠. 푸른 것, 검은 것, 흰 것, 또 누른 것, 긴 것, 짧은 것, 높은 것, 낮은 것, 큰 것, 작은 것. 그것은 형형색색으로 다르지만은 형체가 없는 그 자체는 형형색색으로 다를 바가 없잖아요. 차별이 없죠. 차별이 없는 평등 원리가 바로 일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들어가는 데는 일미 관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상계 우주만법을 볼 때 여러 가지 그 형상, 생김새, 여러 가지 천차만별에 보고 듣고 거기에 생각을 하고 해서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항상 일미 관행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일미 관행을 등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 마음 생각이 천 가지, 만 가지 여러 복잡한 생각을 자꾸 일으키잖아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뭐 슬픈 생각, 괴로운 생각, 사랑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그것은 일미관행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일미관행은 그런 희노애락 모든 그런 복잡한 생각이 일념으로 될 때 일미관행이 비로소 형성됩니다. 그래서 중념이 일념으로 형성될 때 그거 본다면 그거요. 많은 생각, 우리에게는 희노애락 다 이 여러 가지 생각이 천 가지, 만 가지, 84,000 번뇌 같은 거, 그것이 일념으로 형성될 때 비로소 일미 무상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그 자체는 일미 무상이지만 우리는 일미 무상의 그 진리를 위배하고 어떤 잡념 속에서 번뇌 속에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관념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미 무상을 강조해서 늘 일미법을 말합니다. 법화경이나 하엄경이나 능엄경이나 원각경이나 금강경 할 것 없이 천경 말론이 전부 다 일미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미법문만 알면은 모든 그 진리를 다 꿰뚫어 보지요. 공자는 오도난 일이관지라, 나의 도는 하나로서 꾸몄다. 그 말을 이해할 사람이 공자 제자 가운데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오도난 일이관지라, 나의 도는 일이관지라. 공자 이런 말씀을 했죠. 이 말은 공자의 말입니다. 논어에 나옵니다. 오도난 일이가 아니라 나의 도는 하나로서 관통된다. 하나만 알면 그게 전부 다 하나 가지고 다 통하거든.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한 일미나 같은 겁니다. 일이관지가 바로 일미 아닙니까? 뭐 혓바닥은 하나요. 하나인데 혓바닥 하나 가지고 온갖 맛을 다 보죠. 혓바닥이 두 개, 세 개, 여러 개 아닙니다. 사람같이 만물의 영장이 아무리 잘 알고 맛을 잘 본다 해도 혓바닥은 하나밖에요. 입천장하고 입밑에하고는 두 개가 되죠. 구멍도 목구멍하고 숨구멍은 두 개가 있지만은 일단 입을 벌리면은 입은 하나요. 혓바닥도 하나거든. 원래가 하나요. 그래서 밖에 둘로 된 것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거든. 복구멍이 밖으로는 두 개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고, 눈도 이렇게 두 개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고, 귀도 이렇게 두 개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되죠. 음과 양이 둘이 있지만 결국에 태극으로 하나가 돼요. 그게 일미의 도리죠. 그러니까 이 우주 진리 자체가 일미 아닌 것이 없어요. 부처님이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진리 그대로를 말한 겁니다. 부처님이 뭘 꾸며가지고 가식적으로 여러 가지 그 설명을 복잡하게 하고 여러 가지 설법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진여의 도리, 진리의 도리 그대로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미관행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선할 때도 이목구를 찾는 것이, 이목구가 뭐냐 말이요.
그것도 내가 이목구 찾는 그것이 바로 일미 관행법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거요. 뭐가 들어서 보고, 뭐가 들어서 생각하고, 뭐가 들어서 말하고, 뭐가 들어서 움직이고, 뭐가 들어서 활동을 하느냐 이거요. 그게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은 그게 일미 관행법을 그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일미 관행이 사실은 금강 삼매경 뿐만 아니라 모든 경에 다 통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일미 관행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뇌대사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 맛이다 말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간적으로 삼세가 있고 공간적으로는 시방이 있더라도 그 맛은 동일한 거요. 한 맛이요. 한 맛만 알면은 다 되는 거죠. 한 맛에서 여러 맛을 내는 겁니다. 원래는 그 싱거운 데서 짭게, 맵게, 달게, 치게 요리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는 한 맛이요. 한 맛에서 나오는 그 관행을 일미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펼쳐서 말하며, 펼쳐서 열어 가지고 설명을 하며, 열 가지 법문으로서 종을 삼는다. 열 가지 법문이 밑에 나옵니다. 밑에 보면은 열 가지가 나오죠? 예? 저 밑에 보면은 열 가지 나옵니다. 이래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나와요. 집중 법문이라. 하음경에는 전부 다 중중 무진을 말할 때 열로 말했죠? 중중 무진을 하음경에서는 집중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음계에서는 중중무진한 도리를, 그러니까 첩첩삼중보다 더한 첩첩삼중은 또 있고 또 있고 그와 같이 겹겹으로 되어서 다함이 없는 무궁무진한 그 무한의 진리, 무한의 세계, 무한의 도리를 중중무진이라고 하는데 겹중자요. 겹으로 된 이중, 삼중, 사중, 오중 하는 그런 겹겹으로 다함이 없는 그 도리를 모두 열 가지로 말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또 십무진장, 또 것이 저 치편문, 전부 다 열 가지로 말했거든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가장 구족수입니다. 구족수이기 때문에 꼭 열이라는 숫자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십자를 많이 말했죠. 하나에서 열 가지면 수는 완성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 다음에 가서 열을 두 번 하면은 20이고, 세 번 하면 30이고, 열 번 하면 또 100이고, 또 100번 하면 1000이고 해서 100, 1000, 만, 억, 조, 경해, 전부 다 1, 2, 3, 4, 5, 6, 7, 8, 9, 10까지. 그래서 손가락도 10개 뿐이에요. 발가락도 10개고. 이것까지 다 꼽을 수 다 있어요. 다이아가 돌리는데, 전부 다 여기서부터 칩까지 가지고 이 우주세계 모든 그 전화를 다 통할 수 있잖아요. 서울이고 부산이고 전 세계가 다 다이얼 10개 뿐이죠. 그러면 벌써 부처님은 과거 수천 년 전에 벌써 수학적으로도 가장 그 완전한 수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십 무진장 또는 십 그 저 집중으로서 중중 무진을 말했어요. 여기도 이제 열 가지 법문도 사실은 열 가지로 여기서 설명은 하기야 했지만은 열 가지 속에는 무궁무진한 그 도리를 포괄시킨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셔야만 더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개합으로 본 거죠. 이 경의 종료는 개합이 있다. 합은 일미 관행이고 이게 이제 종이라고 그랬죠. 요라고 그랬는가요? 요자든 거예요? 맞죠? 이 일미 관행으로 요를 삼고 또 개를 할 경우에는 열 경우에는 집중 법문으로 집중 법문으로 종을 삼아요. 그러니까 종료를 지금 다 설명했잖아요. 종료가 바로 이거예요. 이 경은 금강 삼매경의 종료가 개로 보면은 집중 법문이고 그게 바로 종이 되고 또 합으로 보면은 일미 관행이 바로 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료가 종료 강령을 여기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문이라는 것은 법이 불법이라는 그 깨닫는 법이 불법이란 법자입니다. 우주 만법이라는 법. 그 법을 아는 데는 필요한 그 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법이 필요한데 설법 그 자체가 법문입니다. 설법을. 그러면 우리가 방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할 때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죠. 그와 같이 법을 통해서 모든 범부와 성인들이 거기에 출입을 통할 수 있는 것과 같다 해서 문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의 문이다 말이죠. 그럴 문자 써서는 틀려요. 법문이라고. 문자라는 그 문자는 아닙니다. 문문자지. 관행이라고 말한 것은 관언이 형적으로 말함이니 경과 치에 통하고 오토죠. 이니토고 관시 횡론 인이 통어 경지요. 관행할 때 관자와 행자를 분류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적으로 논함이니 경계와 지혜에 통한다. 관자는 무엇이 관의 대상이 되느냐? 형적으로 말한 것이다 말이죠. 형적으로 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형수 형이라는 것은 횡면적으로 말한 거죠. 입체적으로 말한 것을 수라하고 그런데 관은 횡면적으로 말한 것이니 횡면적으로 말할 때 횡면적인 것은 공간성이죠. 경과 지에 통한다. 경과 지라고 하는 것은 경계 또는 경계라는 것은 대상이죠. 치라고 하는 것은 관찰의 능력입니다. 치는 경은 저기 저 서브체츠죠. 하음경 것이 이제 무슨 약찬계 것이 이제 법성계 축소한 것이 저기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데 경지 여견 행포문이라고 그랬죠. 경과 치가 분명하다는 것이 여견이란 말은 그러면 경은 뭐가 되냐 관의 대상입니다.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의 존재가 경이 되고 또 치라고 가면은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관력이죠. 쉽게 말하면 관력이 관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지가 되고, 여기는 관찰의 대상이라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것도 쉽게 하면은, 이건 관, 관대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경, 관치. 불경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요. 가령 백골관을 할 때, 백골관, 사람 인체에 대해서 죽기 전에도 모든 사람들의 몸이 백골과 같은 걸로 관찰할 때 백골관을 한다면 백골이 대상입니다. 백골로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서 관찰하는 것이 지가 되죠. 그러면은 부정관 하면은, 예를 들면은 부정관을 닦을 때 더러운 것은 더러움이라는 것은 이거 경이 됩니다. 그렇죠? 부정관은 내가 더럽게 보는 거니까. 또 이것이 이제 지가 됩니다. 지. 예를 들면 부정관에 대해서 더러움이라는 그 자체는 경이 되고, 더럽다고 보는 그 능력, 내가 더럽다고 관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을 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염불관을 할 때 부처님은 경이 되고, 염불할 때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은 지가 돼요. 경은 바로 부처입니다. 염불관을 할 때 예를 들면 염불관은 경은 바로 부처가 되고, 지는 염이라요. 염 무엇을 염하느냐, 부처를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은 지가 되고, 부처라는 그 자체가 경이 되어요. 모든 시기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그 관과 경에 대해서. 그러면 원래 객관과 주관이 없는 건데, 모든 중생들은 주관과 객관을 형성해놓고 보거든.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나다 남이다. 그러면 나라고 보는 것은 나 자신으로 본다면 그 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은 타가 되죠. 자타가 본래 없는 건데 자타를 분류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경지를 말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소가 되죠. 소. 여기는 불교에서 말한 능이 되죠. 능예 소래. 부처님은 소래가 되고, 부처님은 불은 우리한테 예배를 받는 존재가 되고, 소래. 나는, 나 자신은 부처님께 예배를 한다면 그런 능예가 되죠. 내가 부처님께 절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은 능례가 되죠. 그리고 부처는 예배를 받을 대상 소래가 되죠. 예배를 받을 대상을 소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가 될 거고, 이건 경이 되죠. 불은 소래는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과 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도를
바꾸면 닦는 것은 지가 되고 부처님 도는 경이 돼요. 부처님 도를 닦지 않아요? 화두를 들면 화두 드는 것은 지가 되고 화두 자체는 경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화두를 들고 하면은 화두는 경이 되고 또 드는 거 화두 드는 거 화두를 드는 것은 지가 되죠. 이렇게 손뼉을 치면은 이건 등소가 따로 없죠. 어떤 게 등소가 되겠어요? 예? 손뼉 치면은 어떤 게 등소요? 맞장구 쳐버리면 등소가 하나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갑장하면 등소가 하나 되어버려요. 본래 일미가 돼. 두 손이 한 손으로 된다면 그건 일미가 되는데 이것이 주동이 되면 이것은 지가 되고 이것이 주동이 되면 이것이 지가 되고 이것은 주동에서 수동이 된다면 경이 되죠. 그러나 둘이 다 주동되고 둘이 다 수동이 된다면 일미가 되어버리죠. 두 가지 경지가 하나 되어버리죠. 아까 내가 손뼉치기 때문에 손뼉친 데서 일미관행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과 지가 하나가 될 때 그때는 일미관행이 됩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적으로 바라본 것이니 행시 수망이니 근기 인과라 근자입니다. 그 인과에 뻗어감이라 뻗칠 긍자 뻗침이라 수란 것은 시간적으로는 수죠. 이렇게 입체적으로는 입체적으로 말하면은 인과란 것은 시간적으로 말한 거죠. 이는 뭐가 됩니까? 이는 맨 처음이죠. 관은 종말이죠. 그러니까 시종은 벌써 시간적으로 말한 거죠. 이렇게 말할 때는 수로 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라요. 수. 인과는 벌써 시간적으로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고 처음 원인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생기는 거. 그게 이제 시종관계 그게 바로 행이다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도를 닦아가지고 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부처가 되거든. 보살이 될 때를 인이라 하고 부처가 될 때를 과라 하니까 그건 시간적으로 그 수행을 통해서 처음에 발심할 때 하고 나중에 도를 이루어서 성불할 때 하고 그러니까 인과에 통하죠. 그래서 관행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통하는데 경지와 인과에 다 통한다 그 말이죠. 경지와 인과 불교의 그 말 수로를 낱낱이 제대로 잘 이해를 하면 다른 것 보기가 쉽습니다. 다른 경전에도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뻗지를 긍자요. 그 인과의 뻗침이라 인과의 두루 통한다 그 말이죠. 통한다는 뜻입니다.